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1월 8일, 1호 경마,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첫 주, 새해 첫 주 경마, 네, 금토 경마가 끝났고, 이제 1호 경마 마무리하는데요. 네, 오늘 토요 경마에서 초반전에는 연타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배당도 좋았고, 아, 후반전에서 좀 삑사리가 좀 났었는데요. 에, 먼저 과천 일경주 스타트부터 9번 업타운 위즈, 자,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6번 마 아르고리치 12.4배 복승식 7배 바로 제주 A급 승부였죠. 첫 번째 승부처, 좀 일찍 들어가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중배당이 한방 걸렸죠. 7번 무림항우, 10번 대천여왕 두 마리가 3배짜리 대끼리로 팔렸던 게임입니다. 자, 하나짜리 4번마 흥룡부대를 달러박스 쌍복 대가리로 놓고 승부가 들어갔는데요. 깔끔하게 쌍대가리까지 들어왔죠. 10번 대천여왕과 묻어 들어오면서 4번 10번 26.6배, 거기에 6번 자태 삼복승이 16.7배가 나왔고요. 바로 다음 연타 이경주, 과천 이경주에 중배당이 또 한방 걸려드렸습니다. 3번 캔디글로우가 불안하다, 인기 대가리 세형이. 자, 5번 마 왈가닥이라는 마필, 그 다음에 9번 마 단디, 쌍승식은 좀 뒤집어졌습니다. 9번 마 단디를 놓고 들어갔는데 끝에 5번 마 왈가닥한테 따이면서 45.4배 복승식 16.8배 5번 9번 연타로 세경주 적중을 하고 그 다음에 1-3착 2-3착 뭐 아쉬운 경주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주 4경주에서 5번 태상로군, 2번 명성여걸, 제가 2번 명성여걸을 놓고 때렸는데 다 와서 따였어요. 2번 5번 3복승만 32.5배였는데 좀 아쉬움이 좀 남았던 경주입니다. 자, 바로 다음 과천 오경주, 제가 두놈 땡땡 배당에 관계없이 단통으로 지져먹자, 거기에 삼복삼쌍 한 마리 있다. 네, 2번 5번 5번 2번 단통이었죠. 쌍승식 4배 복승식 2.2배 삼복승, 제가 9번마 해피삭스를 가져가시라고 뭐 문자도 따로 보냈고 ARS 음성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삼복승 9.1배까지 돌돌말이 단통으로 갖다 때려 먹었고요. 바로 다음 제주 5경주 역시도 오리지널 단통이었죠. 대상 경주로 열렸던 제주 5경주 4번 오라스타 10번 수사대 2배짜리 오리지널 단통이었습니다. 뭐 미래왕제가 많이 바람이 불었었는데, 자, 4번 10번 단통으로 두놈 땡땡 두 경주 연타로 때려 먹었습니다. 9경주 1번 베스트 천상에 2번 매직 그레이스 7.6배 나왔고요. 자, 이 마지막 12경주가 상당히 아까웠어요. 제가 5번 라온비트를 대가리로 2번 천지여걸 5번 2번, 야, 이 30.9배짜리인데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11번 루킹굿이 날라오면서 2-3척으로 밀렸죠. 마지막에 한 30배짜리 하나 더 먹고 끝나는 건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자, 제가 목이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오늘 1호 경마는요, 제가
조금 말을 좀 줄이고 아끼고 목을 좀 아껴갖고 매일 써야죠. 간단간단하게 포인트만 짚고 내일 현장 예상에서 뵙겠습니다. 내일 이료경마는 제가 좀 바람을 좀 잡겠습니다. 내일 이료경마는 한눈에 조판이 딱 들어오는 경주들이 꽤 많습니다. 뭐 가끔가다 이런 날이 있는데 금요일 토요일 뭐 몇 개씩 맞추긴 했습니다만은 조철 스타일을 찾아주시는 회원님들의 그 만족도에는 미치질 못했습니다. 자, 요거 일요일 내일 경마 무조건 여러분들께 이겨드리겠습니다. 자신 있게 이겨드리겠습니다. 자신 있는 경주가 많기 때문에 내일 일요 경마는 조철 스타일 그대로 아, 역시 조철이구나 라는 소리가 나오게 멋진 예상으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일요 경마 아,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먼저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가는데요. 2569텐, 2569텐. 부산은 2경주, 4경주, 6경주고요. 메인 승부가 과천이 5경주, 9경주, 10경주. 5경주, 9경주, 10경주. 그 다음에 부산은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아무튼 어제 오늘 많은 분들이 문자 신청 ARS 많이 청취를 해주셨는데 자, 오늘 일요일 경마 더더욱 자신이 있는 그런 하루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믿음에 분명히 보답을 드리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자,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저녁 때 밤늦게 새벽 상관없습니다. 하루 전에 입금하셔도 입금자 성함만 조철의 핸드폰에 남겨주시면 안전하게 다 접수가 되니까요. 조금 이른 시간에 가능하면 하루 전 오늘 저녁에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넘버원 경마 채널 유튜브 조철 스타일입니다. 자, 아직도 구독 아직도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엄지척 좋아요 종 모양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네, 국산 육군 1300 별정의 이형이고요. 뭐 간단하게 요번 경주 대가리 있죠. 문세영 기수의 2번 마 꿈의 순간인데요. 2번 마 꿈의 순간 이 능검을 세영이가 1번 나올 시대를 받았죠. 능검을 잘 받았어요. 능검도 경주 기록도 괜찮고 그런데 2번 꿈의 순간에 올라탔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네, 문세영이가 요놈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한 거죠. 대위전에서 2차계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상위운에 있는 별의 순간이라는 마필의 동생입니다. 오늘 1경주부터 우리가 쌍복 대가리 놓고 때렸던 업타운 위즈 업타운 위즈하고 같이 아웃이 시키는데 좋은 모습으로 조교도 시켰고요. 자, 2번 마 꿈의 순간 자 문세영이의 선택은 분명히 옳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결론은 2번 마
꿈의 순간을 놓고 제가 요 위에다가 딱 도방이라 그랬죠. 배당은 크진 않겠지만은 인기마들 싹 꺾고 때리고 바치기 두 방, 꿈의 순간에. 자, 1번 나홀시대, 금성시대, 시대 시리즈 두 마리가 있고요. 원더풀 티지, 오수철이 감량, 아르고공주, 안토니오. 자, 이렇게 네 마리 중에 꼬랑지 한 놈이 결정이 날 건데요. 자, 이 중에서 두 놈은 아웃이다. 두 놈은 아웃이다. 그래서 깔끔하게 딱두 방으로 정리를 하는 큰 배당은 아니지만요. 때리고 바치기 두 방. 때릴만 합니다. 먹을만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는 문세영 기수의 2번 마 꿈의 순간, 요놈을 쌍복 대가리로 놓고, 자, 깔끔하게 두방 찍어 먹기 정리를 할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가하셔가지고, 자, 오늘 1호 경마, 마중물 돈을 만들어가지고 달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세요.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5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 자, 오늘 5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거 달러 박스 대가리가 하나 딱 걸렸는데요. 국산 5군 1200 단거리이기 때문에 선행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9번마 라운더 퀄리티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려요. 9번마 라운더 퀄리티. 뭐 현장 가서도 이 9번마 라운더 퀄리티가 깔끔하게 최범연이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 자, 이 9번마 라운더 퀄리티. 자, 이번 경주 외곽 게이트로 일단 밀려 있습니다. 자, 거기에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많죠. 1번 MJ 타임. 자, 4번 명진 캔디가 제가 볼 때는 조지고 나갈 것 같아요. 거기에 7번마 고고스타도 빠릅니다. 9번마 라운더 퀄리티 직전 경주에 선행을 가서 우승을 했는데, 이놈이 선행을 못 갔을 때는 성적이 진상이에요. 그죠? 4전 만에 선행받고 첫 승을 거둔 그런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 1200의 외곽 게이트 편한 선행을 못 받으면 요놈이 부러지는 그림이 분명히 나온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이 9번마 라운더 퀄리티를 대가리 때려갈 달러 박스를 조철이 하나 딱 뽑아놨다. 물론 9번마 라운더 퀄리티도 가져가지만은요, 9번 라운더 퀄리티가 부러지면 그냥 중배당 고배당 나오는 거죠. 요거 첫 번째 메인입니다. 자, 5경주예요. 오늘 1호 경마 첫 번째, 자, 퍼스트 메인 경주인데요. 이 경주도 무조건 자신이 있고, 자, 요 5경주도 중배당으로 달러 박스 때리고 들어가는 첫 번째 메인, 자신 있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자, 예측권 20장. 기본 잠재력이 분명히 좋은 그런 마필인데, 9번마 라운더 퀄리티보다 덜 팔리고 안 팔린다. 선행만 편하게 가면 9번마 라운더 퀄리티지만 분명히 선행 편하게 못 갑니다, 이번에.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 요놈이 여러분들께 항구라 해주는 그런 경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메인 승부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연타 6경주입니다. 세 번째 승부죠.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오늘 뭐 찍어먹기와 달러 박스가 골고루 섞여 있는데 자, 이번 경주 6경주 대가리가 하나 있습니다. 3번마 히든 브레인, 히든 브레인이죠. 좀 전에 5경주에서는 최범영 기수의 라운더 퀄리티를 제가 좀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 경주는 최범영 기수를 믿고 때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안쪽에 1번, 2번 게이트에 발빠른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뭐 1번 게이트나 마찬가지죠. 3번마 히든 브레인, 1번 원머로시가 조금 타닥되긴 합니다만은 충분히 갈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능력을 보입니다. 자, 3번마 히든 브레인입니다. 자, 요 놈을 대가리 승분전이지만 주행심사는 뭐 완전히 대차로 대가리 쳤었고 직전 경주 선행가서 여유승인데,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이동화 대신 최범현이가 탔는데 뭐 한 바퀴 잡아돌릴, 완승으로 잡아돌릴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 히든 브레인을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 완짱인데요. 이번 경주의 포인트는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가느냐. 자, 그게 관건이죠. 자, 3번마 히든 브레인은 제가 인정을 한다 그랬습니다. 선행받고 한 바퀴 돈다. 자, 후차권이 난립을 브루스를 칩니다. 난리 브루스입니다. 한 7마리 정도가 접전인데 여기서 무조건 3마리는 컷오프입니다. 3마리는 배달판에 바람만 잡고 꺾어지는 마필이고요. 그 중에 뭐 한 마리 여러분들께 좀 팁을 드리면, 자, 이 12번마 라로만에 얘가 대끼리 준대끼리까지 갈 것 같아요. 그죠? 자, 요놈을 불안한 인기마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대끼리 준대끼 팔리는 마필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놈이 가려면 외곽에서 자리 잘 잡고 선행이나 외곽 2번매 딱 붙어갖고 가야 되는데, 기승기수도 박병윤이가 인기 맡한다. 여러분들 오늘도 보셨죠? 바지입니다, 바지. 거기에 자리 잡기도 깝깝하고 선행도 못 가고 3번 히든 브레인 때문에 많이 팔리는 12번 라노만에 대끼리 중대끼리 가죠. 이거 얘를 꺾고 나머지 또 불안한 인기 마필들 한 두어 마리 더 꺾고 나서 때리고 바치기로 정리하는 오늘 세 번째 찍어먹기 승부죠. 이런 거 조철의 주특기 아닙니까? 확실하게 거꾸로 꺾고 깔끔한 마본으로 여러분들께 한 살이 갈 테니까요. 자, 6경주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 후반부 메인 승부 두 개 남았는데요.
구경주, 식경주. 먼저 구경주입니다. 국산 3군 1800 별점 B형 레이팅 65점까지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달러 박스 대가리 놓고 때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의 포인트는 아마 현장에서 인기 1위, 2위 팔릴 2번마 로열로드입니다. 2번마 로열로드. 최근 두 번 2연속 입상을 하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요. 전전 경주의 2차, 정경주엔 대가리. 자, 이번에 부담 중량이 57kg입니다. 뭐 이 말이 명마도 아니고 갑자기 5kg를 늘려놨는데 이 말이 사전 인기도를 보니까 100끼리 준대끼리 갈 것 같아요. 그죠? 2번마 로열로드. 자, 결론은 2번마 로열로드 부담 중량 57kg. 그렇다고 선행도 아니고. 자, 이마필은 발주가 기복이 있습니다. 초반에 나올 때 약간 주춤주춤하고 나오는 그런 기미가 있는 마필인데, 이거 안쪽에서 발주까지 혹시 삐끄덕하면 고로시 당하면서 모래 맞고 완전히 진상 떨 수가 있는 마필이 2번마 로열로드다. 잘해야 이거는 받치기 아니면 완전히 꺾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구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죠. 두 번째 메인 승부 1800m 경주거리 1800에 딱 걸린 놈, 직전 경주에 꼬였던 놈입니다. 직전에 꼬였던 요놈이 바로 쌍복 대가리다. 그놈을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 완장으로 한방 걷어먹는 2번마 로열로드는 빼거나 바치기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하면서, 자, 구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이것도 뭐 아주 고배당은 아니지만 대끼리마권을 꺾고 가는 아니면 받치고 가는, 아마 제가 꺾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2번마 로열로드가 포인트다. 많이 팔려라.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구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최대 승부처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메인입니다. 자, 1등급 1800 핸디캡 레이팅 115점까지고요. 자,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 식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역시나 조철이 자신 있게 또 한 방 예측권 때릴 그럴 경주로 보입니다. 대가리는 있죠. 4번마 소울메리트입니다. 직전 경주에도 우리가 놓고 때리면서 컴플리트 웨폰이었나요? 컴플리트 수입인가요? 짭짤한 배당이었죠. 한 10대배 나왔던 것 같은데. 자, 4번마 소울메리트 날개 달았죠. 날개 부담 중량도 직전 대비 2kg가 더 빠졌어요. 문세영이 탔어요. 박남성 마주예요. 10조 정오이긴 해서 문세영까지 불러태웠다. 대가리지, 대가리.
4번만 소울 메리트를 놓고 들어가는데 자 이번 경주도 꼬랑지 한 네 구멍 정도 싸움으로 보입니다. 제가 1경주에서 네 구멍 중에 두 구멍 꺾고 때리고 마치기로 간다 그랬죠. 자 마지막 10경주 아 마지막 10경주가 아니죠. 세 번째 마지막 승부처 세 번째 메인입니다. 자 요거는 4번 소울 메리트를 놓고 때리고 받치기 딱 두 방입니다. 때리고 받치기 두 방인데 불안한 인기마 꺾고 가야죠. 자 앞방뜰 더검프 승군전이지만 최근 연투를 거듭하고 있는 홍록대부 끈끈한 선취입 마이티우 국산마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강토마 자 이 네 구멍 안에서 끝나는 그런 경주입니다. 뭐 이 5번마 갤럽 컬린이나 10번마 청수여걸 뭐 이런 거 안 되죠. 이런 건 안 되는 거고 자 이 네 구멍 중에 두 구멍 아웃 자 그러면 한번 때릴만 하죠. 4번 소울메리트를 놓고 때리고 받치기 딱 두 방 요런 거 조출이 가장 좋아하는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요것도 무조건 조출의 눈가리에 또 딱 걸려들었기 때문에 오늘 요런 경주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상 모드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자신있게 여러분들 이겨드리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바람을 좀 잡았죠. 자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 10경주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찍어 먹을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1월 8일 과천경마 일요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부산거 오늘 부산거도 적어도 요 승부처는 무조건 걸렸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좀 이른 시간에 부탁을 좀 드리면서 자, 이 방송 끝나고 내일 함께 하실 분들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좀 입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자가 좀 덜 바쁘죠. 아침에 부탁을 좀 드리고 자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경마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2경주입니다. 국산 6권 1300 별정 A형 암말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대가리로 팔리는 마필이 4번마 명성차지인데요. 다실바 니수가 직전에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죠. 얘는 나올 때마다 인기 1위 2위 팔립니다. 직전 경주에 이 불의 여신 아델엘리스 이거 센 놈들 아니에요. 그런데 선행을 2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편하게 가고도 결국엔 따였어요. 자 동거리 1300이에요 좋아진 여건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차라리 이번 경주에 얘한테 비빌놈들이 좀 생겼다 이번에는 5번마 이캐시 8번마 퀸스랜딩 그 다음에 10번 투투플라이 뭐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괴롭힐 수도 있고
직전 경주에 어차피 선행 가서도 부러졌던 4번마 명성차지인데 이놈이 또 고맙게도 대가리가 팔려주고 있습니다. 땡큐죠, 땡큐. 자, 4번마 명성차지 물론 선행 가서 잡아돌릴 수 있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옆에서 누가 건들면 부러질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 바로 4번 명성차지다. 자, 그래서 자 요런 경주 전개를 이용해서 따라가도 되는 선취입 전개가 자유로운 요놈을 달러박스의 대가리로 놓고 훈련도 잘 해놨습니다. 요놈의 제가 조교 동영상을 한 두세 번 더 봤는데 조교신 모습도 펄펄 날아다닌다. 4번만 명성차지 분명히 부러질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선취입 전개가 가능하고 훈련시 모습이 짱짱한 요놈을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후창에 뭐 이왕이면 배당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부산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선정을 했습니다. 4번 명성차지가 부러지는 그림까지 보면서 첫 번째 승부 들어갑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4경주 6경주죠. 자 오늘 부산 첫 번째 메인 부산 4경주입니다. 혼합 4군의 1800 별정 B형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가 있습니다. 외곽에서 1800 적정거리고요. 가마치기 날라들어올 9번마 레인킬러는 대가리 놓고 때리는 마필이다. 직전경주 해나메모 스타마타 자 우리 15배짜리 맞춰먹은 경주죠. 그때 최시대 기수가 얼레벌레 좀 팔렸어요. 그때 편성보다는 이번 편성이 훨씬 약한 편성이고 직전 경주에는 공백 이후에 나왔던 4월달에 뛰고 능검 받고 나왔던 그런 경주죠. 자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조판을 잘 만났다. 9번마 레인킬러 자 요놈을 쌍복 대가리 놓고요. 자 현장에서도 뭐 인기 1위로 팔리긴 합니다만은 단승식 뭐 1.2배 5배 막 이러고 단대가리 팔리는 그런 경주가 아니죠. 다른 마필들도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믿어 못 믿어로 팔릴 그럴 확률이 높은데 자 레인킬러는 대가리다. 레인킬러를 대가리 놓고 딱 걸린 지금 한 놈 9번마 레인킬러 놓고 찍어먹기 한방 들어갈 안화짜리 요놈을 뭐 큰 배당은 아니죠. 그래도 9번마 레인킬러 놓고 딱 걸렸어요. 그래서 이빨 갖다 조집니다. 예측권 20장 요거 깔끔하게 상한가 한방 가시자고요. 자 9번 레인킬러를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 정리하고요. 깔끔하게 때리고 바치기로 정리하는 첫 번째 메인 승부죠. 부산 첫 번째 메인 승부 부산 4경주입니다. 기억하시고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 6경주죠. 오늘 두 번째 메인이자 오늘 마지막 부산 마지막 메인 승부
육경주입니다. 네, 2등급 1400이고요. 레이팅 80점까지입니다. 자, 이번 육경주도 대가리가 보이죠? 6번마 오르다. 윤영석 기수. 14조 윤영훈 마방에. 네. 승부 기수까지는 뭐 아니지만은 요새 이 14조에 오르다 윤영석이하고 이 꼬마하고 3연승을 때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 꼬마가 3연승하기가 힘들죠. 그만큼 마필이 일단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2군 아직 한 번 더 뛰겠죠? 우승해도. 이제 빨리 1군 올라가야죠. 부담 중량이 51kg입니다. 부담 중량 51kg. 직전 경주에 늦발을 했어요, 늦발. 인기 대가리 팔리고 그래서 부러졌는데, 늦발하고도 3착으로 올라올 만큼, 기본 능력이 출중한 그런 마필이다. 자, 6번마 오르다는 대가리고, 자, 요놈을 놓고 정리를 해야죠. 6번마 오르다 놓고 정리를 하는데, 자, 마지막 메인도요. 자, 육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이죠. 자, 이 6번마 오르다가 팔리는 거 한번 보십시오. 믿어 못 믿어로 팔리고 있죠, 지금 9번. 뭐 다른 마필들도 만만치 않게 팔리고 있어요. 여차하면 오르다는 부러질 수 있는 마필이다 라고 배당판이 붕 떠 있죠. 오늘도 제가 토요 경마도 그랬죠. 아, 금요 경마도. 남들이 불안하게 본다, 인기 1위. 불안하게 보는 인기 1위. 조철은 대가리다. 다 들어왔어요. 덕분에 배당판 좋게 올라갔죠. 자, 이 6번마 오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판은 이렇게 불안하게 팔리고 있지만, 오르다 대가리 놓고 때리면 되겠습니다. 자, 늦발만 안 하면 대가리고, 요놈에 붙여서 요것도 예측권 20장 벤츠 한 대 딱 걸렸습니다. 부산 경마 마무리 벤츠 한 대 찍어 먹기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1,000만 원 그냥 돈만 찾아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아무튼 오늘 1여 경마는 무조건 이겼다. 무조건 이겼다.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내일은 배당도 좀 걸릴 것 같아요. 찍어 먹기로 한 방 두 방짜리도 승부가 많지만, 달러 박승부가 한 서너 개 있잖아요. 그 중에는 뭐 주력으로는 안 가겠지만 고배당 마권도 분명히 껴있기 때문에, 자, 그런 거는 삼복승으로 엮이면 제대로 한 걸 하죠. 아무튼 오늘 1여 경마 무조건 이겼다. 무조건 이겼다. 자신있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1여 경마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과천 2경주부터 2569텐 부산 24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5경주 9경주 10경주 부산은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 경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금요일하고 토요일
아쉬운 거 좀 있었던 거 내일 일요경마에서 멋지게 한방 날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면서 자 저는 내일 뭐가 지는지 목소리가 결결되고 있지만 힘있는 예상으로 힘있는 적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